우리 저 최종봉 선생이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나눠준 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옆에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 캠코라는 것은 그 자산관리공사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회사가 부실된 회사를 처리하는,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우리 최종봉 선생이 주장한 흥분하는 것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2008년에 이 저축은행에 이 부실 채권이 많이 생겼는데, 그대로 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자산관리공사가 5조를 투입을 해가지고 부실 채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인수하는데 5조를 썼어요. 5조를. 5조를 쓰면서, 3년 만기로 해가지고 다시 그 회사가 되사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태가 나니까 그 만기를 또 연장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만기를 연장을 해주면은 이 5조가 지금 한 6조 한 5천억까지 늘었을 겁니다. 또 이 5조가 늘면서 동시에 다시 새로운 자산공사의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 이래 됐습니다. 연기 플러스 새로 공적 자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저축은행, 펑크난 저축은행에 돈을 대겠다. 우리 최 선생의 이야기는 자산관리공사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일은 하는 단계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영업정지를 해가지고 이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를 하고 한 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예금보험공사는 그 말 그대로 예금을 못 찾게 될 경우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서, 그래서 이 예금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금보험 범위 안에서 이 돈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5천만 원까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5천만 원이 넘은 부분은, 초과한 부분은 예금보험공사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펑크가 난 회사를 영업정지를 시키지 않고 그 부실을 낸 사람들이 아직도 경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예금보험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공사가 들어가서 돈을 나눠주는 것은, 저분 표현대로 하면은 장의사가 시체가 된 것을 치워야 되는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장의사가 치료하는 것과 같다. 장의사가 의사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아직 살아있을 때는 의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즉 그 의사 역할을 하는 예금보험공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이렇게 돈을 넣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잘못을 저지른 경영진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있으면서 계속 투입되는 이 공적 자금만 물 마시는 하마처럼 계속 들이마시고 나중에는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다면 지금은 15조로 막을 수 있는데 30조로도 못 막는 사태가 날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 이게 시한폭탄인데 언젠간 터지게 돼 있는데 지금 일찍 터뜨릴수록 피해자가 적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네. 그리고 BIS 비율을 조작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BIS 비율은 간단합니다. 그 비율의 그 기본 뜻이 부실 채권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실 채권이 얼마냐? 부실 채권이 많으면은 BIS 비율이 낮아지죠. 낮아집니다. 자기 자본이 많으면은 BIS 비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작을 할 때는 부실 채권이 적은 것처럼 위장을 해야 됩니다. 위장에 최종봉 씨의 그 분석에 의하면 부실 채권을 실제보다 낮추기 위해서 어떤 장난을 하느냐, 즉 BIS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작 수법이 한 9개 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 지출, 손실 항목은 줄이고 수익 등의 항목을 늘려서 자산 건전성 지표를 상향 조작한다. 2. 금감원 분기별 공시보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위험 가중치가 없는 우체국 예금 등 금융기관 예치금을 일시적으로 유치해가지고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인다. 3개월 이상 연체 여신자에게는, 이것은 불량 채권이므로 신규 대출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원리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정상 여신으로 일시적으로 둔갑시킨다.
불량 여신에 대하여 허위 담보 물건을 추가를 해가지고 정상 여신으로 일시적으로 분류하도록 만든다. 이 보고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위험, 고수익, 부순위채를 막 남발해가지고 예금을 유치를 한다. 그 다음에 사채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한 후에 제3자 대출로서 위장하여 갚는다.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금감원에는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는 그 아주 고성능의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감원이 속는 척 했다. 우리 전생 이야기는 속는 척 했다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척 했다. 그래서 속았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속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사하러 가가지고 지금 많이 유령회사가 보통 저축은행, 부산저축은행도 유령회사를 한 100개쯤 만들었어요. 100개. 나무 이름으로 막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게 그 돈이 자기한테 돌아가는 거죠. 대주주가 유령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유령회사로 대출하는 축 해놓고 자기가 대출을, 그걸 돈을 받아가지고 막 달봉동한테 쓰니까 이게 사금고죠. 사금고. 자기 개인 돈 여러 가지 규제를 여러 식으로 피해갔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그 이름 빌려준 사람, 유령회사를 만들 때 자기 친구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습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압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름 빌려준 사람들. 이름 빌려준 대가로서 월 뭐 한 200만원, 300만원 받았을 거예요. 이런 회사도 감사하러 가가지고 전화 한 통화만 한, 전화 몇 통화만 하면은 이게 유령회사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경험상 지금 공시되어 있는 자료를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해가지고 보정치, 그 보정치를 공식을 하나 발명을 했습니다. 그 공식은 뭐냐? 예, 근데 이런 거예요. 201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공시 BIS 비율이 8% 이상으로 공시되어 있는 것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1%를 깎는다. 고정 이하, 고정 이하라는 것은 연체라는 뜻입니다. 고정 이하 연체 여신 비율이 10% 이상이면은 지금 공시된 그 엉터리 BIS 비율에서 다시 1%를 깎는다. 20% 이상이면은 2%를 깎는다. 그 다음에 지난해 하반기 순이익이 악화된 은행에 대해서는 1%를 깎는다. BIS 비율이 8% 미만으로 보고된 은행에 대해서는 2%를 더 깎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98개 은행에 대해서 이분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더라. 그래도 지금 이익을 남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98개가 다 부실화된 게 아니에요. 그 회사는 어떠냐? 상호신용금고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묵묵히 일을 하는. 설립 목적은 뭐냐? 이게 원래 소매금융을 하라는 것이죠. 소매금융. 그 지역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소규모 투자를 하더라도 소규모를 하지 캄보디아에 가서 5천억을 때려 넣을 수 있는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없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과거에 상호신용금고처럼 그 정신대로 한 때는 지금도 건전하답니다. 건전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주 나쁜 아주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이 한 열 몇 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밝히면은 또 무슨 뱅크런 사태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 자기 우리 죄송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우리 죄송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이명박 정부가 2008년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그 시한폭탄을 거기서 터뜨려버렸어야 됐는데. 둘러싸고 있는 이 경제관료라든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비리 카르텔로 엮여 있으니까 터뜨리면 자기들이 날아가니까 다른 이유를 대가지고 아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산관리공사가 5조를 투입하도록 해가지고 부실채권을 5조를 투입을 하면은 거기서 정리를 해야죠. 몇 개 회사를 망하게 해버려야죠.
그런데 5조를 묵은 이 금융회사가 또 부실이 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조를 들였으면은 정부에서 우리 국민 돈으로 크게 봐주는 거니까 그 대신에 너희 회사들 경영진은 다 물러나라 해가지고 경제를 다 바꾸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고 3년이 지나니까 또 이런 사태가 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한 번 더 돕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흥분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세금이 15조로 정리할 수 있는 게 30조가 될 것이다. 근데 요새 이 숫자가 워낙 그 해가지고 몇 조 해도 사람들이 감각이 별로 없어요. 몇 백만 원 하면은 실감이 있는데 몇 조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반값 등록금 저거 하는데 연간 3조면 된대요. 3조. 그때 저축은행은 지금 10조, 15조냐 30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충고하는 게 지금 이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완전히 다 틀자. 아마 이 대통령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비리 카르텔에 걸려있지 않는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인 것은 확실해요. 이 사람 개인은 대통령으로서 그렇다면은 주변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 다치든 말든 그거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을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 반을 잡아넣더라도 국회의원 반을 잡아넣더라도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갈 필요 없고 김치건 뭐 이식은 다를 수 있고 저 IMF 총재를 잡아넣은 뉴욕 형사반장처럼 법에 어겨지면은 그냥 그쪽에서 해결을 해버리면 그래서 금융감독원의 감사반장이 뉴욕 경찰 형사반장처럼 해서 이 사람이 아, 이 회사는 BIS 비율이 5% 이하니까 일단 시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가능성이 없으면 문을 닫게 합시다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 뭐 결제할 필요 없이 규정대로 하면 아마 금감원 검사반장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것은 유착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저 충고를 아주 엄중하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희한한 게 한나라당 국회의원 중에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 17명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느냐? 뭘 의미하느냐? 그 중에 특히 그 부산 저축은행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이 무슨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광주 일고 금융 마피아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 사건은 가진 자들이 일으킨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가진 자들이 일으킨 건 맞지. 그런데 그것이 가진 자라고 하면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런 좌파적 이야기를 하고 듣고 넘어가는 게 이 부산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아주 수상해요. 수상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씨는 이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지난 2월에 국회에서 질문을 하면서 금융감독위원장한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 듣기로는 부산저축은행이 특정 지역 사람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로서 감사원 등등이 뒷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경영권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뒷조사를 하고 있다. 말하자면 호남 지역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어디까지 끝까지 가도록 즉 종북 척결 자유통일 부패 척결 인류국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침 제1번이 선진 인류국가 만드는 것이니까 부패 척결 없이는 안 된다. 부패 척결을 하면은 이제는 종북 척결도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디오가 촬영이 되고 미얀마로 오이스마로 내버렸는데 수상 동안 널리 이렇게 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